안녕하십니까, 지가입니다. 오늘은 할로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죠, 할로윈. 이렇게 씁니다. 이렇게 쓰면 틀려요. 할로윈이라고 써야 합니다. 할로윈,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데 한국말로 쓸땐 러윈으로 써야 된다. 왜 그렇습니까? 발렌타인데이가 아니고 밸런타인데이, 발란스가 아니고 밸런스, 할로윈이 아니고 헬로윈. 뭔가 공통성이 있죠? 공통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10월 30일은 헬로윈 이라고 써야 합니다. 그래서 10월 30일은 10월의 마지막 날이 아닙니까? 그러면 그 이용의 그 잊혀진 계절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.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? 10월의 마지막 밤은 뜻모를 늑누누 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만 그날의 소중했던 추억이 그대겐 진심이었나요?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왜? 왜?